다 같이 묵도 들이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언약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생업 현장을 통해서 이루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귀한 언약을 주셨사오니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응답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새벽 기도회 때마다 저는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62편 말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자 수련회 관계로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단 메시지로 주신 말씀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생업 현장에 하나님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그런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4천 망대 운동 또 237 치유 운동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시고요. 이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14237 14,237이라는 숫자를 기도의 제목으로 잡았어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있고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대교구 사역을 사역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4237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이 뭡니까? 스타트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스타트만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사역으로 또 3인 1조 사역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부 하나가 되어졌어요. 1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응답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천은 뭡니까? 4천 말씀 운동이에요. 계속해서 기존에 해왔던 말씀 운동 거기에다가 3인 1조 팀 이렇게 해서 4천 말씀 운동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37, 네,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요. 237 나라 장로님들을 세우게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이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올 한 해 동안 14237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14237 14237 네, 14237개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세 개의 기도의 제목이 14237에 다 담겨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기도 똑같은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시편 62편 말씀은 다윗이 정확하게 어떤 배경에서 기록한 말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겪으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사람에게도 항변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오직 자신의 이 애절한 상황을 믿음으로 아뢰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때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1절부터 보면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고요, 또 그 구원을 소망하는 신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4절은 보면 원수들의 악랄한 그런 도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흑암의 세력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 꺾는 비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자신의 힘든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만 전했어요. 그리고 잠잠히 반석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와 공의로심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천후 신앙의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문제를 가지고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문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풍랑 바라보게 되어지면 풍랑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견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에 빠졌던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면 문제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문제 가운데서도요, 문제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문제에서 건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이 뭡니까?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것. 이렇게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요,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근본 문제부터,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받아야죠.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믿음으로 언약을 잡고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정말 다윗처럼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수많은 대적의 위협을 받았죠.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생활을 수없이 했어요. 수많은 전투를 해왔습니다. 이런 위기 때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오직 반석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구원의 주가 되시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다른 것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다윗은 오직 변하지 아니하시는 불변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또 환란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다윗처럼 일심전심 지속으로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사면초가, 또 진퇴양난의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반석, 또 구원, 요새,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만 바라보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 바라보면 문제 가운데서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세요. 다윗은 이러한 응답의 축복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본문 시편 62편 위에 기록된 표제어를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두둔이란 의미는요 찬미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두둔의 노래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오늘 우리의 삶은 찬양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환경이나 사람 바라보질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새로운 응답을 주실 것을 알고요 믿음으로 찬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또 맞닥뜨리고 있는 환경은 절대 허락하지 않죠. 어쩌면 그 문제에 한번 빠지게 되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본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도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해 주시고 응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12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문제지만요, 해결하실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또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은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요 수시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내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떠나가시면 또 언제 말씀하실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다윗은 한두 번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각인시켰던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다윗처럼요, 내 마음속에 각인하는 것,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다윗처럼 답을 얻을 수가 있고 다윗처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요, 문제나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던 이 다윗, 말씀대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갚아주셨어요. 응답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반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말씀을 떠나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응답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갚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와 우리 가정에 참된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다윗처럼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문제, 나의 사정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맡겼던 거예요. 그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다윗은 이런 경험을요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문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했잖아요. 여두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구원 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요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됩니까? 다윗처럼 여두둔의 삶,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참된 응답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시련을 타개하는 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말하기를 잠잠히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가 있을 때 잠잠히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동분서주해요. 문제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잠잠히 있어라,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모순되고 아이러니한 말처럼 들려요. 자신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또 의미하는 대적들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원수들 앞에서 잠잠하고 침묵했어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예요. 이런 때 하나님이 참된 응답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처럼 어떤 시급한 문제나 사건이 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시길 바라요. 유일하고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개인과 가정 또 생업에 따른 적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지역 복음화 정도가 아니라 2, 3, 7 나라 5천 종족 만국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기를 위한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아침 주신 말씀대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3인 1조 기도팀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4월 30일에 있는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특별히 오력을 위해서 또 강단 말씀 준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목사님들 모든 전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과 각 가정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 누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언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기도를 들어주시고 심령 속에 참된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과 찬양 이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련회 중에 있는 모든 우리 교육자들에게 함께해 주시어서 2023년도를 또 이렇게 앞서 인도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한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모든 기도의 제목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